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이 있었죠.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방어를 하면서 이 중동 지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또 K방산에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이라크 수출 계약을 맺은 LIG 닉스원 부스가 굉장히 붐볐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저도 뭐 지나가면서 봤고요. LIG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기업들 부스가 이제 바빴습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동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아침마다 이제 뉴스를 접하다 보면은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진군 속도라든지 어떤 결정들이 빨라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라크 청공 소식도 그렇고요. 일단 대공방어에 대한 지금 이슈들이 중동에서 계속 있는 거죠. 우리 천궁이 왜 좋냐면은 우리가 실전에 거의 쓰다시피 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 천궁이고요. 그다음에 항공기와 미사일을 다 잡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의 어떤 중동에서 필요한 시점,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급해 당장. 근데 우리는 그걸 가능하게 인도를 할 수 있고 우리 능력. 그다음에 이미 이제 기술적으로도 검증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서는 우리 장비가 매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주변국들을 보니까 이라크도 마찬가지. UAE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다 계약을 하고 자기들도 뭐 서방에 있는 다양한 이제 어떻게 뭐 방공 무기 체계를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빠르게 좋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검증된 장비가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 천궁 시장은 괜찮고요. 또 중동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도 앞으로도 계속 개척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궁2 외에도 특히 미국 수출 가능성이 높은 유도 로켓 비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카덱스 현장에서 선보였는데 관람객들의 관심이 아주 컸습니다. 어떻습니까? 비궁은 이제 2.75인치 이제 유도 로켓인데요. 이번에 이제 특히 이제 미국 우리 FCT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해외 이제 비교 시험이라고 하는데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무기 체계를 우방국에서 도입을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어떻게 보면은 시험 평가라 끝나면 구매도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마일스톤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FCT를 잘 통과했고 그다음에 특히 이번에 무인 수상정에서 6발을 발사했는데 다 성공을 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도 그 참모총장님이 해군 참모총장님이 극찬을 하셨다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비궁이 좀 재밌는 게 이게 우리나라 지금 해병대에서 쓰고 있어요. 예, 네, 해병대 쓰고 있는데 왜 비궁이 좋냐면은 이게 우리나라 서북도서 보면 이제 작은 이제 그 잠수정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수륙 이제 수상 위에서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개발한 장비인데 처음에 미국도 좀 참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이제 빠져나갔는데 우리가 끝까지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성과를 내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도 비슷한 이런 유도 로켓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가격도 싸고 유도 방식이 또 우리가 좋아요. 미국에 있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제 BA사 제품이 있는데 APKWS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제 요 모델은 레이저로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공을 쐈을 때 끝까지 누가 유도를 안 해주면 안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비궁은 좌표를 입력하고 가서 이미지를 보고 타격을 하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선진된 장비고 가격도 좋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또 이번에 실증 검증도 다 통과했고 하니까 수출 가능성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게 수출이 된다면 최초의 유도 로켓 수출이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진 않은데요. 예, 미국에는 최초가 될 수 있고요. 또 LIG에서 뭐 이제 중동의 이제 여러 국가들하고도 이제 이미 좀 사업을 하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시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으니까 좀 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네,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 자체가 그 외 다른 나라로까지 이제 확장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근데 조금 긴 호흡으로 가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을 통과했다고 뭐 당장 내일 모레 계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준비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